보는 순간 무섭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하는 공포 영화의 포스터. 관객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섬뜩한 포스터들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데렐라의 포스터가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형이라는 일상적인 소재를 영화로 옮긴 신데렐라는 이번 2차 포스터가 공개되기까지 몇 번씩이나 심의가 반려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극중 엄마인 도지원 씨가 딸 신세경 양의 얼굴에 수술용 칼을 갖다 대고 있고 겁에 질린 딸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1차 포스터는 웃는지 우는지 알 수 없는 도지원 씨의 표정과 또 호소하는 듯한 신세경 씨의 강렬한 눈빛에 흐르는 핏줄기까지 더해져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결국 제작사 측에서는 신세경 양의 얼굴에 흐르던 피를 지워서 포스터 심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심의를 통과한 2차 포스터에서는 피나 귀신으로 인한 보여지는 공포는 사라졌지만 이 모녀지간인 두 배우의 눈빛 여전히 공포심을 자극하죠. 바로 이런 게 진정한 공포영화의 포스터가 아닐까 싶네요.